우한 폐렴 공포 확산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제 용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수백 개씩 사들이고 있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이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 없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한국산 마스크가 품질이 좋다고 소문나며 원래 가격의 7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자 춘절 연휴 막바지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박스채 마스크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마스크 100만 원어치 구입한 중국 관광객 저희가 취재하다 만났어요. 100만 원어치. 想要买700个左右，因为现在国内的需求已经是很非常大了，所以 There's a huge shortage. The price is very high, so it's unaffordable. 놀랍군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비상 상황인데도 우한 폐렴 상담 전화 1339가 먹통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는데 1339 먹통이면 되겠습니까? 과하게 조치하라. 과도하게 준비하라. 대통령 지시 아니었습니까, 어제는? 상담원 30명, 하루 통화량 만 건, 수십 분을 기다리는 건 물론 연결이 안 돼 그냥 병원에 가는 일까지 나온다는 것. 이에 인력을 긴급 충원하고 다른 콜센터와 연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신고전화조차 먹통인 이 상황을 두고 전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 일단 마스크가 품귀 현상. 중국 분들이 뭐 100만 원어치 사가는 분도 계시다는 것. 그리고 1339가 먹통이라는 이제 안타까운 얘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장성철 소장님, 네. 지금 중국인들도 중국산 마스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 네. 제가 이제 오늘 일산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만 빼고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당장에 마스크 해야 돼요. 네. 안 해요, 그거를. 중국 저분들이 다 사가니까 못 마스크 샀군요.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저렇게 마스크를 꼭 써서 꼭 이제 이런 폐렴, 이런 것들이 꼭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에 우리나라가 한 200만 개 정도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정부가 좀 잘한 결정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어제 보도부터 뭐 1339 통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어젯밤에 한번 통화해보려고 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 아니, 저 1339 신고 전후에 상담원을 인원수를 늘리는 거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 늘리는 것조차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늘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 벌써 늦었다, 그게. 예. 이거 자체가 좀 우리나라 이 행정 시스템이 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했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마스크 네네. 쓰고 손 소독 잘하는 건데. 네네. 지금 벌써 광화문 일대에 어제 제가 약국을 어린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약국을 다섯 군데를 돌았어요. 어제 못 가셨죠? 이 손 세정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장수장도. 예, 저도 갔었어요. 뭐 구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손이 왜냐하면 손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했어요. 예.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바닥이래요. 바닥. 이 바닥에 아주 득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이나 가방이나 이런 걸 놓았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 꼭 손 세정제뿐만 아니고 비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비누거든요. 비누다. 비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손 세정제가 더 좋긴 하겠지만 없으면 비누로라도 꼬박꼬박 잘 씻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비누라도 저도 열심히 씻겠습니다.